신났죠. 소리는 하나도 안 나지만 약간 그거 같아. 벙어리 애 키우는 기분이야. 브란트와 대화하기. 아, 제가 뭐다 편집했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좀 많이 짜증 나네요. 갑시다. 나왔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오늘도 행상형이 오지 않을 건가 봐. 오늘 온다던 행상인이 오지 않을 건가 봐. 너무 귀찮아서 막 읽는데, 집에 가서 에이를 마시고 싶은데. 나랑 사이좋게 행상인 찾아보자. 미쳤나 얘?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가자. 아니, 대신 나한테 애 보라 그래놓고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나한테?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솔직히 떠드는 내용이 많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글램몰이의 진가가 나오는 부분이죠. 딱 봐도 분위기가 그렇죠? 난안 싸워도 될 거야. 지금 레벨 때면은 마르쿠리오가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DPS 잘 나오고 꽤 원거리 기술이 있으니까. 또 스카이림은 또 원거리 잘 맞추죠? 이렇게 노가리를 까줘야 됩니다. 계속 걸어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알죠? 걸어가서 또 중간에 멈추고, 여기 흔적이 있잖아! 뻔하죠? 발로스도 그러진 않는데. 3D 게임의 폐해야. 흔적이 보일 때가 됐는데.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 멍청해서 길 잃었어? 빨리 가. 딱 봐도 저거죠? 대체 드래곤이 날아다니는 세계에서 왜 무슨 자신감으로 말한 마리 타고 다니는 거야? 나도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겠다. 심하게 당했는걸? 멍하니 있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보자고. 사건 현장 조사하기. 이 정도 양이면 희망이 없겠어. 행상인이 몇 명인데? 나무통. 통에 상처가 나 있고 손톱 자국이다. 육포가 있는데 안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질 떨어지는 단검들만 잔뜩 있다. 돈도 안 가져갔다. A를 판매하러 왔다며 A는 가져간 거냐? 여기 있는 거냐? 아, 나이 그래픽이 좀 눈에 안 익는다. 여깄다, 여깄다. 코멘트 해봐. 뭔가 끌고 간것 같아. 추적해보자. 추적할 수 있겠어? 난안 보이는데? 아, 여기구나. 따라가면 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바로 옆에 있네. 구울의 속을. 먼저 가세요. 앞장서. 아, 당연하지. 전사가 앞장서야지. 말만 앞장서지 말고 가라고. 그치? 들어간 거지? 아, 앞장서. 아, 나 염구라서 도움도 안될것 같은데. 소환해주자, 소환. 제가 또 소환도 찍혀있기 때문에 두 번까지 소환되거든요. 야, 저거 데미 47이야? 지금 싸워. 야, 흉포한 굴. 인간 살점. 체력 피해 독. 작은 굴. 인간 심장. 여담이지만 비질런트에서 초반에 인간 심장이 있으면은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연동시키려고 만든 거 아닐까? 포스 원창. 이거는 이제 화살이죠. 살점. 혹시 얘네한테 뭐 가져갈 건 없는 것 같고. 빨리빨리 제깁시다.
빨리 이동해봐. 어딨어 얘? 얘 뒤에 있니? 어디 갔어 얘? 잠깐만 어디 갔어? 안 나갔지? 안 나갔지? 먼저 진행했나봐. 여깄네 여깄네. 아 시꺼면서 보여야지. 아 촛불 마법을 내가 배워왔어야 되는데 안 배워와서 약간 곤욕을 치를 것 같은데? 와 이걸 버틴다고?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렇지. 아, 쌍염굴 버텨? 내 상대가 아닌데? 데미지 별로 안 세다. 잡아. 그치. 그렇지. 잘 싸운다, 야. 다행이야. 사실 너무 강해서, 너무 좀, 안 맞을까봐 좀 그랬는데, 약간 괜찮네. 적당한 거 같네. 구울 이 정도면은. 밸런스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 게임은. 한 1시간 정도 넉넉히 하면은 너무 세져가지고 노잼되기 때문에. 한 10분씩 수련해야 돼. 타이머 맞춰놓고. 순식간에 강해져 버려. 야. 맞은 거야? 가. 여기서 어딨어, 야. 전사 어딨어? 이미 갔네? 제법이야. 나 파밍할게. 아무것도 없구만. 그렇지. 법사와 전사 조합. 나는 기습 요원. 딜 세다. 소울잼 주는 거 너무 좋은데? 특급이면은, 야, 말다 했다, 진짜. 야, 되게 잘 싸운다. 야, 하긴 저 경비병 훌륭한데 아주. 이 세계에서 경비병 하려면 이 정도 싸워줘야 돼. 필요한 전투력이야. 제 길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야맹증 때문에 어두운 데잘못 보기 때문에 좀 밝아야 되는데. 여기는 막힌 거고. 들어가면 뭐 나오겠지, 당연히? 너희가 먼저 가야지? 만화 있을 때 소환 하나 하자. 아직까지는 화정이 더센것 같다. 얘는 물량빨인 것 같고. 빨리 먼저 들어가. 그렇지. 뭐 얘네 유닛들은 원래 있던 유닛을 기반으로 이제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드래곤볼에서 많이 보는 애들이죠. 이름이 뭐야? 나고브 목재 방패. 기념으로 가져가자. 너무 시꺼면서 나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저게 단가 봐. 구두쇠 레드클리프 찾았구만. 호위 있었어도 끌려왔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거는 썸네일을 안 찍을 수가 없구만. 우리 한번 같이 찍어보자고. 너무 늦었어. 우린 할거다 했어. 돌아가자. 용맹하네. 얘는 여기 수습한대요. 얘는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 이래야 돼. 원래 NPC가 이래야지. 먼저 가서 싸우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나는 외부인인데. 요즘 게임들은 말이야. 다 시켜 먹으려고만 하고, NPC들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얼마나 합리적이야. 와, 애플파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애플파이 먹고 있던 거였어? 빨리 가자. 자, 우선은 촛불 마법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게또 있으면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샀습니다. 이제 얼음이랑 번개가 없기 때문에 얼음 송곳이랑 전기 화살 넣었고요. 이제 브란트나 마르쿠리오 혹은 정령을 취해줄 수 있게 취해 손길 하나 넣었고요. 내 야맹증인 날 위해서
하급 불패 하나 넣었습니다. 그냥 적은 마법을 좀 활용해가면서 돌파해야지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약한 걸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가죠. 갈땐 가더라도 팔건 팔아야지. 이거 소울잼 그냥 팔죠. 당장 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남는 거 없냐? 책 같은 거? 없고. 냉기 저항. 소환 마법. 소환도 괜찮죠? 반지라서 좀 그렇네요. 겹치니까. 됐다. 이동합시다, 진짜로. 방패를 짓는 게좀 엉성하다. 방패를 짓는 게좀 엉성한데? 이건 이제 아까 그 녀석한테 얻은 거죠. 방패 위치도 좀 그렇고,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됐고, 빨리 라라도한테 갑시다. 밖에 나와 있네요. 양심 있는지. 떠들어봐. 뭔 일인데? 작은 배 같은 게 별똥별처럼 날아다녔어. 그러다가 어른거리면서 지붕에 떨어졌어. 지붕에 있는데 가지러 갈 수가 없어. 나한테 가라는 거냐? 가라네. 괜히 말했어. 어디 가볼까? 아닌가? 진짜 어떻게 가냐? 설마 여기서부터 가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한번 가보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나 보다. 그쵸? 가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자, 어떻게 가야 되냐? 뛰어. 진짜. 아, 야! 가져, 가져, 가져. 와, 독하네. 드워븐 상자가 떨어졌어?